안녕하십니까. 병원장 박상원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큰 질문이 두 개였습니다. 의사로서 질문 하나는 질병이 왜 생기느냐, 왜 발생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하나였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질문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느냐, 이 두 개의 큰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것도 몇 년 전에 아주 정말 첫눈에 그 운을 가졌던 의사관 그 내용을 좀 파악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 여러분이 그 제가 추천드렸던 이 책을 보고 부은은 또 나중에 운하고 연결이 되고 또 운은 성공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그 찾는 과정에서 그 책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쉽게 잘 살다가 어떻게 아버님이 연관되어 있던 사업이 확 그 뭐 잘못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어떤 부의 어려움이 좀 있었죠. 지금도 국민학교 때 기억나는데 그 아버지가 사업하다 하시다가 그 잘못돼서 빚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집 그 뒷 그 마루에 올라오셔서 돈 내놓으라 갔던 모습도 지금도 좀 기억나고요. 제가 재수할 때 재수를 끊어야 되는데 딱 끊으니까 돈이 없어서 근데 걸어가는데 또 중간에 이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비를 맞고 걷는데 그 버스에 타고 가신 분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쟤는 왜 저렇게 걷지? 뭐 이렇게 좀 약간 그 눈빛이 저한테는 심한 열등감을 좀 줬습니다. 본과 4학년이죠. 졸업여행 갔는데 그때 이제 설악산으로 갔어요. 이제 비가 오면은 그 우비를 사야 되는데 우비가 그 당시 500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쫄딱 맞고 그것도 자존심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동기들한테 돈 빌려달라면 좋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정리하면은 부에 대해서는 불안감, 돈에 대해서는 불안감, 열등감.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집사람은 좀 여유로운 집안에서 자랐고 또 이렇게 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던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아주 그 당시에는 고가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손목에 아주 고가의 시계 이미 차고 있었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 시계를 살 그 집사람을 보고 제가 화를 냈어요. 왜? 절약해야지. 불안하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절약해야지. 제 신혼여행 갈 때 제주도로 갔는데 저는 또 절약해야 되니까 그 호텔에서 제공하는 그 리무진 버스 타고 가자. 집사람은 신혼여행인데 택시 타고 가자. 또 기사분이 뭐 손님이 별로 없다고 또 한 시간 뒤에 출발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택시를 탔는데 타고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 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호텔 신라에 가면 물을 사 먹어야 된다. 저는 또 못 참죠. 얼마나 비싸겠는데. 그래서 다시 기사분 보고 그 중간에 가게 앞에 서라고 물을 사갔습니다. 나중에 집사람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사람도 택시 안에 있고 고민했답니다. 저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나? 그렇게 부에 대해서 저런 기침 여력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여유로웠지만 항상 절약한다는 생각이 뭐 긍정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헤빙이 책에 의하면 없는 거에 집중하는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부가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때 되게 이상했어요. 왜 부가 나가지? 전 되게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7시 반에나 7시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환자 보고 또 외래 보고 내시경 시술하고 또 저녁에 뭐 모임 있으면 가고 이렇게 충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럴까? 너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제 내가 그 돈을 보는 시각
또 왜 그 돈을 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 시각이 잘못됐구나. 돈도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져 있다는 어떤 having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꼭 일어나자 물을 먹었거든요. 물이 있습니다. having 감사합니다.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컴퓨터를 키면서 아 제가 컴퓨터가 있습니다. having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항상 있는 거지만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나한테 리마인드 하는 거죠. 우리가 내시경 우리 저는 ERCP에서 그 담석을 빼는데 아 ERCP 하면은 뭐 알다시피 이렇게 나봇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곡을 쓰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 좀 감정적으로 좀 약간 짜증이 날 수 있는 막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내가 이러한 돌을 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헤딩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위의 조건을 다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너무 가진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이제 그 느낌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이제 여기서 좀 제가 추가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의견은 그 뇌 속임법이라고 뇌는 그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본인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뇌가 반응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책의 요점은 having, 갖고 있는 것을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 감사, 기쁨하고 감사. 그 감정을 처음엔 의도적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완전 쏘아서 그러한 쪽으로 뇌의 그 어떤 내부적인 신호도 바뀌지만 또 외부에서 오는 이 기운도 바뀐다는 게 요지입니다. 아, 157페이지.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찰하고 인식하고 어떻게 느끼냐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 밀가루 반죽의 모양을 뭐가 결정하냐? 보고 어떻게 인식하냐? 이게 큰 차이점이래요. 그 다음에 인식하면 그 다음에 감정이 나오거든요. 그게 결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듯이 결국은 인식한 다음에 감정이 나오니까 그 마지막에 보면은 감정이란 무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시계를 얘기했죠. 이 시계를 제가 집사람이 저한테 선물했을 때 제가 이걸 봤죠. 제가 판단을 그때 어떻게 했냐? 왜 절약해야지 왜 샀냐고 해서 판단을 그렇게 인식해서 해버리니까 화가 났죠. 근데 만약 여기 나온 대로 아 내가 이 시계를 살 수 있는 만큼 부가 있구나 기뻐 이렇게 됐으면 이게 그 다음에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을 제가 그동안 반대로 한 거죠. 254페이지에 이것도 되게 좀 시사를 한번 커요.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상담과 사례를 분석해봤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공짜를 원하는 거는 결국은 없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없는 거에, having이 아니고. 근데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나와 있는 거는 습관이거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 개인 습관인데 그 습관을 잘 형성해야 부가 운이 쌓이고 부가 쌓인다는 요구. 이 운이 쌓이고 부가 쌓이면 그럼 성공으로 가거든요. 살면서 저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연이 이제 여기서 집중해서 돈하고 부하고 운하고 성공에 관련된 상황으로 가려면 그런 일들이 쌓여있는 걸 해석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매 사연마다 긍정적으로 기쁨을 올 수 있도록 해석하는 그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아 이건 나름의 엑기스를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